안녕하세요. 펍지 뉴스 루오피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출시 4년 만에 무료 서비스로 바뀌는데요.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할 때 32,000원을 주고 구매하는 것이 아닌 그냥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어요. 무료 플레이가 가능한 일정, 그리고 무료화가 되면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죠. 장단점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어떤 서비스가 진행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공지사항으로 무료 플레이 서비스 전환 안내 공지사항이 올라왔어요. 신중하게 다뤄야 할 내용들도 많고, 우리가 그냥 무료화가 된다 이거만 볼 게 아니라 무료화가 됨으로써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어떤 점은 더 안 좋아지는지 그런 걸 봐야겠죠. 분명히 뭐 핵 문제겠지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배틀그라운드 무료화가 언제 진행되느냐가 중요한데요. 무료 서비스 전환 시점은 1월 12일 라이브 서버 점검 종료 시에 됩니다. 근데 서버 점검이 1월 11일 화요일 오전 3시,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진행되는데요. 거의 하루 정도 아예 서버가 닫힐 거예요. 그만큼 대규모 패치라는 건데요.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구매하지 않아도 무료 플레이 할 수 있으나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 무료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무료 계정들이 많이 생성될 거란 말이죠. 무료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핵 문제에 대한 1차 방어선을 만들고자 배틀그라운드 플러스 계정을 추가하는데요. 배틀그라운드 플러스 계정은 무엇이냐? 이제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로 나누는데요. 무료 계정은 베이직 계정으로 적용되고 유료 계정은 플러스 계정으로 적용되는데요. 베이직 계정은 경쟁전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커스텀 매치 개설이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경쟁전 플레이가 안 된다겠죠? 무료 플레이 서비스 전환 후 12.99달러를 결제하면 플러스 계정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한데요. 근데 기존에 구매했던 유저분들 있잖아요. 아니, 우리 또 경쟁전 하려면 다시 결제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배틀그라운드를 구매하셨던 유저분들은 플러스 계정으로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경쟁전 플레이도 원활하게 가능하고요. 무료 계정은 경쟁전을 할 수 없는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 유저들에게는 플러스 계정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플러스 계정 혜택도 받을 수 있거든요. 배틀그라운드 플러스 계정 전환 시 모자, 마스크, 글러브, 1300G코인이 지급되는데요. 기존 유저분들은 12.99달러 주고 플러스 계정으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이 바로 경쟁전 플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유저에게 특별 보상이 지급되는데요. 기존 구매했던 유저분들에겐 이스킨을 줍니다. 코르셋, 자켓, 장갑, 바지, 부츠, 그리고 프라이팬 스킨, 그리고 네임플레이트도 줍니다. 기존 유저들에게 주는 보상이 괜찮죠? 프라이팬 스킨도 상당히 멋있거든요. 배틀그라운드를 32,000원 주고 구매했던 유저분들은 모두 받을 수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기존 유저에게 주는 혜택이 있어서 다행이다. 기존 유저 보상 및 혜택이 막 안 좋게 나오다가 경쟁전 할 거면 님들 또 결제하셈 이러면 당연히 쌍욕 박아야지.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배틀그라운드 그냥 32,000원 주고 쓰다가 신규 스킨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하나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볼까요? 뭐 최근에 배틀그라운드를 시작한 분들은 뭐 고만고만 하겠지만 배틀그라운드를 진짜 옛날부터 하셨던 분들은 그 32,000원 주고 배틀그라운드 엄청 오래 즐기셨을 거예요. 이만큼 업데이트 많이 한 게임 없을걸?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전장, 콘텐츠적으로 부족함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핵 문제는 쌍욕 박아야겠지만요. 근데 핵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핵 문제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안 되는데 핵은 지켜봐야 돼. 근데 사실상 그 지켜볼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핵은 계속 문제가 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가 될 거예요. 문제가 안 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문제가 안 될 순 없다. 분명히 문제 될 거다. 그냥 문제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배틀그라운드 무료화가 되면서 핵 문제가 더 커질 거다 이러한 점은 이해가 되긴 한데 너무 과하게 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무료화 돼 있나요? 아직까진 무료화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핵 있잖아요. 배틀그라운드 32,000원 주고 구매해서 핵 쓰는 유저 있어요. 그동안 계속 그래왔잖아. 원래 핵은 있었어 항상. 어차피 경쟁전은 플러스 계정으로 돈 주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무료화가 경쟁전 핵 유저가 늘어난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다만 경쟁전이 아닌 일반전에서는 무료화가 되면서 무료 계정으로 일반전의 핵이 증가될 수 있다,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당연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나 비인가 프로그램 관련한 특별한 대책이 있나 이제 배틀그라운드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경쟁전이나 커스텀 매치 이런 거를 플러스 계정에서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방어선이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안티치트가 조금 더 발전해서 비인가 프로그램을 선별하는 그런 작업이 더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전에서는 약간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티치트 팀에서 일반전에 대한 부정행위 비인가 프로그램의 대처를 좀 강력하게 진행해야 그나마 무료로 한번 즐기러 온 유저들도 재미있게 하고 플러스 계정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상 배틀그라운드의 안티치트를 믿진 않습니다. 그냥 이건 넘어갈게요. 무료화가 되면서 핵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장점도 있거든요. 무료화가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괜히 배틀그라운드가 무료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틀그라운드를 무료 플레이 서비스 전환하면 얘네는 그만큼 수익이 안 나와요. 게임을 판매하던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냥 무료로 하는 거야. 그런 손해를 보면서도 왜 무료 플레이 서비스로 전환하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저 수의 증가, 신규 유입, 매치메이킹 대기시간 감소. 배틀로얄 장르는 다수의 인원들이 함께 플레이하는 그런 장르인데 최근 들어서 유저 감소 수가 조금씩 있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유저가 감소된다면 매치메이킹이 안 잡히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매치메이킹이 안 잡히면 어떡하겠어요? 게임 대기시간에 지루함을 느껴서 떠나는 유저들이 분명히 발생하겠죠. 매치메이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료화를 한 거라면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경쟁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경쟁전 큐 안 잡혀가지고 안 돌아가면은 여러분 배틀그라운드 하실 건가요? 안 좋은 이야기만 하면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자면 한정적인 맵 운영하고 있잖아요. 맵 로테이션 하고 있잖아. 그 맵 로테이션 약간 풀어가지고 좀 더 많은 맵들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게 가장 기대돼. 아니 카라킨 하고 싶은데 카라킨이 없네, 파라모 하고 싶은데 파라모가 없네, 헤이븐 하고 싶은데 왜 안 나옴, 이런 말이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무료화라고 해서 무료화만 볼 게 아니라 이 무료화가 됨으로써 어떤 점이 바뀌고 어떤 점이 안 좋아지는지 이걸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되고 서비스 운영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접자 늘어나면은 진짜 주호 경쟁전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솔로 경쟁전도 부활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아케이드 측면에서 4대4 클랜전 같은 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배틀그라운드는 스쿼드가 주력인 게임이잖아요. 옛날에 배그라이트라던가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쪽에는 막 4대4 매치 있거든요. 4대4 전용 맵으로 해서 그런 게 추가될 수도 있는 거고 컨텐츠적인 측면으로 운영을 하려면 동시 접속자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동시 접속자 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이게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가, 그게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무료화가 됨으로써 유저가 증가한다면 그런 점들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정리해서 말씀해드리면 일단 뭐 무료화가 되긴 하는데 무료 계정은 경쟁전을 즐길 수 없다. 12.99달러를 결제해야 된다. 하지만 기존의 배틀그라운드를 구매해서 즐기고 있던 분들은 12.99달러를 결제할 필요가 없다. 그냥 혜택 적용해준다. 그리고 기존 플레이어 보상으로 한정판 스킨 지급해준다 라고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팀도 무료화되고 카페도 무료화되고 콘솔도 무료화됩니다. 무료화는 2022년 1월 12일 라이브 서버 점검 종료 시 무료화됩니다. 무료화라는 단어에 너무 막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왜 무료화를 하고 어떤 점이 좋아지고 어떤 점이 안 좋아지는지 그거를 보시면 돼요. 원활한 매치메이킹이 돌아가서 배틀그라운드 게임 접속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신규 유저가 오면은 게임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컨텐츠적인 업데이트들이 많이 추가되겠죠. 그리고 단점, 당연히 핵이죠. 경쟁전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쟁전 어차피 유료 결제를 해야 경쟁전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신규 유저들은. 근데 일반전에서 핵 사용 유저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전을 즐기는 유저분들에게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거를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배틀그라운드에서 좀 큰 도전을 한 것 같긴 한데 대책 없이 무료화하진 않는다. 무언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목적이 저는 매치메이킹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유저 유입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무료화가 되면서 신규 유저가 분명히
들어올 거란 말이죠. 신규 유저를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업데이트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다음 영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루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